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어제 보니까 자막을 많이 달아주셨어요.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. 자막은 내가 달아야 되는 거고. 댓글에 보니까 1분이었다가 길어져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어떤 분들은 자막 달아달라 그러셨는데, 자막은 천천히 제가 다를게요, 이제. 자, 오늘은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요. 여러분이 하는 많은 질문 중에서 젊은 여성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, 그걸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. 애 낳을까요, 말까요? 그러니까 과연 애를 낳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안 낳는 게 좋을까요? 정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. 아마 평소에 많이 고민되시나 봐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. 애를 과연 낳는 게 좋은지, 낳는다면 그 이유는 뭔지, 뭐한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일단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다 경제적 이유더라고요. 우리 직원 중에 하나 내일 안 낳아요. 36이나 됐어.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어. 애를 안 낳아요. 너왜 애를 안 낳니? 그랬더니 돈이 없대. 둘이 벌어. 무슨 돈이 없니? 그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랄까, 이런 자기도 아직 덜 컸다는 느낌? 그런 생각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나를 키우는 대신에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걸두 사람이 집중하는 것도 겁내는 사람들이 꽤 많고. 그러니까 정말 애는 되게 사랑할 때 얼른 낳아야 돼. 막 사랑의 기운이 막 넘쳐서 그것이 아이로 확 변질될 때 있잖아. 우리 그 시기 있잖아요. 그때 확 나버려야지.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점점 더 약해지는 거지. 낳기 싫어지고 그러는 거죠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애가 되게 점점 더 강해지고, 자기랑 노는 게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으니까 아이를 굳이 낳아야 되나 생각하는 남자도 무지 많고요, 여자도. 근데 나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나는 애를 낳지 않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 거예요. 원래 나는 놀기 되게 좋아해요. 내가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지 모르실 거야.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가지 일을 25년간 했고, 그리고 매달 매달 일정한 양의 돈을 벌어서 애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무지 애쓰다가 나는 좋은 강사가 된 거거든요. 애들이 없었으면 난 되게 들락날락했을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애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됐겠다.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들 때, 내가 들락날락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 나를 잡아주는 힘. 그래서 내가 일정한 형태를 가진 여자가 됐구나. 안 그러면 형태가 안 잡혔겠다, 나는. 애들이 내 형태를 잡아줬구나,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애들이 나한테 되게 큰일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또한 생명이 나한테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, 내가 어떤 생명에게 기회를 주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온 생명으로서 의무라는 생각도 들어요.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는 바람에 내가 생명으로 와서 고생도 했지만 즐거움도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. 나는 내 아이 3명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야. 근데 물론 그게 엄청 힘든 일이긴 하지만, 그러나 나도 이 세상에 생명으로 왔으니 한 생명에게 정도는 기회를 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? 나만 기회를 갖는 건좀 이기적이지 않아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우리 외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되게 망치는 감정이거든요. 사람이 외로우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. 그 고독비용이라고 하는, 너무 고독하면 왜 32살짜리가 혼자 있어? 너무 고독해. 그러면은 고독비용 쓰죠. 막, 적합하지 않은 남자 만나서 돈 쓰고, 적합하지 않은 여행 가고, 고독한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써요. 애 나면 그 비용은 슬프다. 줄어요. 슬프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일단 하나의 그렇지. 인간으로서의 자기가 그리고 하는데. 또 되게 중요한 게, 아직 안 늙어봐서 그런데 나는 지금 55세잖아요. 우리 엄마가 87이란 말이에요. 내 부모가,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옴짝달싹 못하고 나보다 30살 더 먹은 나에게 엄청난 100% 의무를 가진 자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
도저히 살 수 없는 기간이 15년이 다 있어요. 모든 생명은. 앞에 뒤에. 그럼요. 네네. 네. 우리 엄마 80세 넘어서 못 움직이거든요. 내가 아니면 그 많은 비용을 댈 사람도 없고, 내가 아니면 병원 들어갈 사람도 없고, 아무도 없어요. 그걸 누가 해요? 사회 시스템이 그 자식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개 똥 치워주고 하잖아. 네. 그럼 개가 뒤늦게 나를 해줘요. 그래서 우리 서로 사실 어찌 보면은 그게 서로 앞뒤의 생명이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. 나 개 해주고 가 개 도와주고 이게 서로 이게 리듬이라고요. 리듬. 이 리듬에 맞춰 사는 게 안 맞춰 산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. 훨씬 더 안정감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웬 엄마가 나를 낳아서 내 똥 치워주고 밥 먹여주면서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건 내가 또 그거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내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나왔으니까.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서 배우는 자연스러운 것들,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러운 혜택들,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게 될 안정감들, 이런 거는 정말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못 사는 거지. 아무리 많아도.